조은희, 이게 이재명이 꿈꾸는 공정한 세상이야. 조은희의 서초구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구지사 출연 행사에 퇴근 후인 경기도 공무원들이 댓글로 출석 체크해야 하는 우픈 현실이 벌어졌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파주 행사에 경기도 각 지역 공무원들이 댓글 출석 체크에 동원되었다며 이것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꿈꾸는 대동세상입니까? 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조은희의 서초구청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토크 콘서트에 공무원 출석 동원.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경기도 구지사 출연 행사에 퇴근 후인 경기도 공무원들이 댓글로 출석 체크해야 하는 우픈 현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파주 행사의 남양주 용인, 시흥 오산 광명 안산 김포 과천 오산 등 경기도 각 지역 공무원들이 댓글 출석 체크에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꿈꾸는 대동세상입니까?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구지사가 직접 출연한 행사인데 모른다고 발뺌하시지는 않겠지요?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